네, 안녕하세요. 핫한 정보 탑20. 오늘은 2편인데요. 저번 시간에 응용수학과와 화학과, 이과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문과편입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영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김우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가고 있는 길인데요. 지금부터 국제통상학부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수업에 늦지 않고 도착했는데요. 제가 국제통상학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국제통상학부는 무엇을 배우는 과인가요? 네, 국제통상학부는 글로벌 무역과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통상, 국제무역물류, 국제경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빠른 세계화와 기업들의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마케팅, 국제재무, 국제경영 전략 등의 지식을 배우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은 국제통상론이라는 수업입니다. 국제통상론은 무역과 통상의 기초적인 이론, 상품화폐의 흐름 등 국제통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사, 경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국제통상학부에서는 이러한 무역과 관련된 지식들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0세기가 지나면서 보니까 산업 간의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아, 실제로도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다음에 관련 뉴스나 소식들을 볼 때 기업이나 무역, 경제 같은 거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대표적으로 도움이 됐던 때가 있었나요? 아,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도 좀 있으신가요? 아, 완전 조금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따뿡. 네, 이제 수업이 끝이 나서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교내 카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경영 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장소보다는 노래 등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평소에도 학교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경영 통계라는 수업입니다. 경영 통계는 경영, 경제 분야에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통계에 사용되는 수학을 공부하고 엑셀 등도 활용하여 관련된 통계 문제를 풀기도 한답니다. 통계와 관련된 수학이면 배우는데 어렵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 배우는 수학과 엑셀을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결과도 잘 나와서 통계라는 과목 자체에 재미가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제통상학부에서는 무역에 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함께 국제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들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무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문들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나머지는 청관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국제통상학부도 정말 유익하고 신기한 걸 많이 배우는 학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공으로 넘어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대학 1호 인문학부 일본어 문학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수입니다. 네, 지금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인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급 일본어 회화 2 수업을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로 가볼까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오늘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혜경을 했다는 어머니. 일본어로 수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나요? 솔직히 100%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저희 과는 학년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수업 듣는 데는 딱히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우. 아, 그럼 JLPT N1은 토익으로 치면 몇 점 정도 되는 난이도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JLPT N1 같은 경우는 180점 만점에 100점부터 합격을 할 수가 있어서 자신이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실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850점 이상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높네요. 교수의 특징이 호흡적인 사람의 그리고 그림이요. 뉴스미디어 일본어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 교수님과 함께 일본 미디어 매체인 J-POP이나 애니메이션, 뉴스 등을 통해서 일본어 표현을 배워보고 또 일본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서 일본어 회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니까 같이 그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님은 토론 수업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또 엄청 활발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외국어 공부는 회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토론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연습이라던가 말을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화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남자분은 일본 분이신가요? 아니요? 한국인인데요? 엄청 잘생기셨네요.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는 제 친구 카나짱인데요. 오키나와에서 왔고 엄청 활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국립부경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카나짱, 아리가또. 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 沖縄から交換留学生としてきました、那城かなです。 次は韓国の来た理由は何ですか？ 韓国語の勉強をもっと本格的にしたかったのと、実際に韓国に住んでみたかったのと、何か新しいことに挑戦してみたかったからです。 次は韓国に行って驚いたことは何ですか？ まず、 バスの運転がめちゃめちゃ荒いのと、図書館の人の多さが日本と全然違うことと、コーヒーとか飲み物がめちゃめちゃ安いことにびっくりしました。はい。大好きな授業は何ですか？今、2学期に履修してる岸本真理子先生のマスメディアの日本です。韓国の大学と日本の大学と何が違いましたか？ 韓国の大学は日本の大学よりも発表の課題が多くてちょっと大変なところと、あとは日本にいる時は全部100人超えの授業が多かったけど、韓国は少人数の授業が多いなと思いました。あとは履修登録が早いもの勝ちなところが日本と違います。最後の質問です。かなちゃんの卒業したら 計画教えてください。まだこの職業に就きたいっていうのははっきり決まってないけど、韓国語勉強したからそれを活かした職業に就いたり、今から留学考えてる人の後押し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브이로그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